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일단은 키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맨발이고 이분이 이제 축구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순발력이라는 것은 모든 운동 선수에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경쟁을 할 때. 자, 일단 순발력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가 반드시 아래를 지향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관절이 다 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육을 수축을 하면서 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숙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서 있는 상태, 특히나 수비분. 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수가 방향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골키퍼가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슈팅을 하든가 이럴 때는 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테니스 공을 바로 얘 앞에서 좌우로 이제 랜덤으로 던질 텐데 일단 호연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 테니스 공을 잡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잡기 위해서 바로 왼발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반발력. 우리 지면에서 내 몸의 수축력과 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리에서 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달 선수 아세요? 테니스 선수? 예, 나달 선수가 자세를 항상 낮추고 있잖아요. 그쵸? 이 상태에서 좌우로 굉장히 잘 나가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반발력이 좋아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자리에서 뛰고 가는 것이.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 봐봐, 또 엇갈리지? 네. 동시에 밟고 가. 굿! 아, 지금처럼 해야 돼. 맞지? 동시에 빵! 다고 해야 된다고. 그냥 간단해요. 점프를 할 때, 자, 반발력상 점프할 때 두 발 다 서 올라오는 거랑 한 발 한 발씩 올라오는 거랑 파워가 다르다고. 조현우 선수처럼 혹은 이제 뭐 아랄 선수처럼 아니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수비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수비를 이제 제치기 위해서 아니면 날아오는 공을 캐치하기 위해서 대로 치기 위해서는 순발력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순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체에서 지면과 반발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네,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호연이랑 같이 했고요. 자, 순발력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우발. 하얗게 밤을 태우고 맥주를 들이마셨어.